네, 철강주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네. 철강주 쪽이 또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현이 되게 되면서 철강주들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예. 현재 유럽에서 이 러시아산 LNG 대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기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거고, 예.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전량 러시아산 LNG는 수입을 그만하고 중단을 하고, 이제 대체 화석연료들까지도 모두 중단하기로 밝히는 이 리파워 EU라는 입법문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LNG를 수입을 하겠다라는 게 대세적인 의견이고, 이 올해 150억 세제곱미터를 연내 추가로 수입을 할 것이고, 오는 2030년까지 약 3배 이상인 500억 세제곱미터를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LNG 터미널 신설, 그리고 예. 미국 내 강관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산 이 강관 가격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약40% 정도 인상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사실 해운이라든지 이 LNG 선으로 운송을 한다 치더라도 예. 이 LNG 터미널 앞에서 이 배에다가 공급을 하기 위한 강관 파이프라인 설비가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LNG 선으로 하든 뭐 파이프라인을 육지로 뚫든 뭐 수혜가 지속적으로 있을 전망입니다. 정책적으로도 현재 윤당선인이 건설 사업 활성화 공약을 했고 조선업이라든지 완성 차업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꾸준히 철강제 수요는 뒷걸음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수 시장의 가격 협상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완성차 업체 간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 강판 납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체에서는 10만 원 언더로 톤당 인상을 하자 예. 했었고, 철강 업체에서는 2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쪽의 후판 가격은 아직도 협상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해 이미 상하반 상반기에 두 차례를 올렸어요. 예. 상반기에 10만 원, 그리고 하반기에 4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20년도에 이미 60만 원을 호가하던 이 후판 가격이 현재는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예. 조선업체에 따르면 이제 후판 가격이 원가의 2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조금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 조선업의 협상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내에서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됐던 이유가 국내 현재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 지난 5일 급수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2040년도까지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철강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떠오를 테마에 대해서도 국내외 여러 가지 전방위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섹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아제강도 그렇고요, 동국제강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흐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트 위치들 모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휴스틸 그리고 동국제강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예. 휴스틸이 지난 2월에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635억 2,98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9%나 증가한 수준이고, 현재 수출량의 90%를 휴스틸 USA 그리고 휴스틸 캐나다 등의 북미 법인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지난해에 이어서 높은 성장세를 전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미국 내 원유라든지 셰일오일, 가스 등의 업황이 계속 활기를 띠면서 이 유정용 강관 수요도 예.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성수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욱 급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승폭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이제 경남스틸인데요. 경남스틸은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이 냉연 강판을 전문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어라든지 슬리터를 비롯한 자동화 설비를 이용을 해서 예. 냉연 코일을 자동차, 가전이라든지 전방 사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지난해 공급 규모가 34만 톤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냉연 가공 업체 중에 가장 공급량이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스틸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68억 9,798만 원,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다고 15일 공시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매출액도 15%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0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강업계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철강주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네. 지금 동국제가 뭐 경남제가 뭐 휴스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가 그중에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장 후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동국제강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고철을 활용을 해서 이 쇳물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강업체입니다. 기존의 이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75% 정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로와 전기로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 고로는 전통적으로 이 아궁이에서 이 뗄감을 떼듯이 오랜 시간 불을 지피게 되면 끄기도 조금 어렵고 에너지 소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금 고부가 가치 그리고 밀도도 좋고 완성도도 높은 스틸을 제작을 할 때 사용되는 고로이고 현재 전기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커피포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전기를 통해서 쇳물을 녹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고철을 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순물도 조금 있고 이 강도라든지 이 강성은 조금 낮지만 이 수요가 원하는 곳에 따라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로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동국제강의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동국제강은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향에 맞춰서 동국제강도 선진적으로 이 친환경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개발한 컬러 강판, 럭스틸 유니글라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용제를 사용하지를 않고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어떤 천연재료를 통해서 컬러 강판을 입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철근 수요가 또 늘고 있고 수입 물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유지도 하고 수익성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수기였던 1분기 때 굉장히 또 수요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에도 견조하게 실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차트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예. 대세적으로 2021년도 이후부터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굉장히 긴 시간 조금 조정 흐름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 모습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이평선들 굉장히 다들 수렴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상승 잉태형을 조금 짧게 나타내주면서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손절가로는 최근에 바닥을 만들었던 15,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7,000원, 현재가부터 17,2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현재 22,500원대에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쌓여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 터치하는 것들 주목해서 보시고 현재 업황 자체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철강업체는 조선업이라든지 전방산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 조금 중장기적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전고점이었던 27,000원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4월 초만 해도요, 메이저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한 4월 8일 기점인가요? 다시 한번 지수도 주가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면서 양 메이저 수급 오늘까지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2.76%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18,600원인데 목표가 일차적으로 22,5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동국제강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